미쳤구만. 어디서 봤더라? 케빈, 잠깐만 기다려. 여기는 어쩐 일이에요? 업체들 반발이 심한가 봐요. 이렇게 직접 약점을 찾아다니시고. 이제 착각이 불현됩니까? 나 바쁜 사람이에요. 회장님이 얼마나 못 믿었으면 날 보냈겠어요? 제발 자기 일은 자기가 좀 알아서 합시다. 사람 귀찮게 하지 말고. 케빈? 야, 뭐가 어쩌고 어째? 아니, 내 잘못이 아니라니까. 아니, 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막 하루가 막 아빠하고 막... 아, 시끄러! 아이, 그치. 아우, 내가 정말 미쳐, 정말. 너 지난번에 하루가 그 인간 사진 보고 아빠라고 그랬다고 영주 난리 치는 거 봤지? 너 오늘 일 절대 영주한테 말하지 마. 내 하루한테 잘 말할 테니까, 알았어? 당연하지, 언니. 그걸 내가 어떻게 얘기해. 아, 왜 이렇게 자꾸 꼬이는 거야. 아, 빨리 얼른 옷 갈아입어. 식 시작해, 이거. 빨리 가. 가, 빨리. 가. 하객들 에스코트 좀 해드려요. 친절하게. 아무튼 보이는 데만 깨끗하지. 청소도 대충. 이런 데가 제일 문제지. 에이. 뭐야? 왜 이래? 뭐야 이거? 이게 왜 밖에 현상이지? 이거 왜 이래 이거? 거기 누구야? 누구야? 이봐! 이봐! 이봐 거기 누구야? 이봐! 이거 문 열어! 에이! 어! 너 거기 안 서! 자식이! 이 자식 정말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? 어떤 놈이야? 어떤 놈이냐고! 이게 보통 일이야? 지난번 결혼식장에서도 그렇고 벌써 두 번째 아니야? 그냥 애들 장난이겠죠? 애들? 내가 그놈 뒤통수 분명히 봤다니까? 이건 음모야. 하긴 생각해보면 그럴만한 인간들이 꽤 있죠. 나타나기만 해봐. 내 잡아서 꼭 배우를 밝힐 테니까. 야 먹지 마. 이거 뭐란 말이야. 맛이 어때? 너 언니 왔어? 쟤 왜 저래? 어? 야, 쟤 이상한 거 뭐 어디 하루 이틀이냐? 하루는 잘 자고? 근데 오늘따라 유난히 칭얼거리네. 근데 뭘 그렇게 만들어? 야, 그래. 있잖아, 이거 한번 먹어봐봐. 자. 봐봐. 어때, 간 맞아? 맛있는데? 그래? 괜찮아? 다행이다. 나 이거 옆집에 갖다 주려고. 지난번 일도 있고. 너 취직까지 시켜준 분인데 인사해야지. 언니, 나 때문이면 그럴 필요 없어. 본부장님, 그런데 의외로 쿨한 분이야. 얘가 진짜. 야, 그래도 사람 정이란 게 그런 게 아니야. 어? 야, 어떻게 해? 우리 같이 갈까? 아니, 난 안 갈래. 그래. 하긴 맞다, 그래. 어? 좀 속보일 수도 있겠다. 그쵸? 그럼 나 다녀올게.